일기. 태어맨 아빠의 일기. 어쩌면 우린 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며 요구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. 처음 태우맨의 손을 잡았을 때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걸 10년이 지난 지금 까맣게 잊고 있었다.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왔고 잘해왔던 아이들이니 너무나 당연하게 이번에도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 거라 생각했고 다들 그 메달의 색이 궁금했을 뿐이다. 결과를 떠나 부모가 실망하거나 슬퍼하면 자식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 부모에게 미안해하게 된다. 돌이켜보면 매 순간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소중한 땀을 흘렸던 내 아이들에게 박수와 고마움을 느껴야 했다. 너무도 당연시했던 우리 아이들의 승리, 그리고 매 순간 승리해왔던 우리 아이들의 대단한 기록들, 그 승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. 사실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. 우승과 꼴찌는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게 될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눈빛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며 응원해야 하는지를, 지나친 경쟁 속에서 마음껏 웃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, 그리고 지금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친구들의 소중함을 서로 알기를. 스케이트 끈을 풀기 위해 네일아트 한번 번번이 못 받는 엄마들의 노력도 알아주기를. 이 모든 염원이 모여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.